1920년 봄 동경. 관비당학 시험을 치르고 온 가난한 유학생 윤신덕은 당당하고 밝은 성격으로 자유분방한 생활을 즐긴다. 3.1운동의 여파로 한창 타오르던 독립운동이 일본의 무자비한 남력으로 꺼져갈 때쯤 뜨디는 유학생들은 조선을 순회하며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할 공연을 계획한다. 공연의 유일한 여성으로 참가하게 된 윤심덕은 김우진을 만나 사랑에 빠진다. 조선 최초의 여성 성악가 윤심덕.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재능이나 신여성으로서의 삶보다는 김우진과의 열애와 자살 사건으로 그를 기억한다. 하나의 인격체로서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전문 직업을 가졌던 여성. 자유연애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할 줄 알았던 여성. 그것이 바로 1920, 30년대 신여성의 모습이 아니었을까.